거침없는 무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제가 고준명호 선수한테 명호야 한 큐에 25점 부탁한다 그랬더니 자 또다시 4연속 득점.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네. 현재 가장 흐름이 좋은 선수가 대한민국의 조명호 선수라죠. 네. 앞선 경기도 은커드 인나이 선수 플레잉 타임 거의 한 30분에서 35분밖에 안 걸렸어요. 네. 자, 산체스 조명호가 5점을 뽑아냈고 산체스 네. 네, 그렇죠. 사실 산체스 선수가 뭐 최근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일 때문에 네. 뭐 마음이 무거운 부분도 있고요. 그다음에 지금 어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. 내년 이번 대회 끝 이후로 수술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네. 어깨 수술이죠. 예전에 최성원 선수가 수술했던 그 회전근개. 당구 선수들이 이제 어깨를 한 2, 30. 빈쿠션. 하게 때렸어. 대회죠. 절대 맞습니다. 네. 완벽하네요. 네. 그러면서 포지셔닝까지. 네. 자, 대회전. 아주 강한 대회전이었대요. 네. 자 되돌려치기 자, 완벽하게 만들어내. 내일을 좀 기대를 해보자. 아, 이 선수들 네. 절대 포기 안 합니다. 네. 분위기만 이렇지. 언제 한번 터질까? 네. 아침에 아까 회전 들어갑니다. 오늘 전반전 끝나고 조금 돌다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아마 디기아스퍼 선수가 지금 한 75점 정도 차이 나기를 바랄 거라고. 네. 그리고 나서 자기가 야스퍼 선수가 75점을 한꺼번에 칠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다고. 네. 네. 대역전 그걸 한번 노려보겠다. 네. 사실 그 정도 능력과 가능성이 있는 팀이죠. 아까 돌아서 그렇죠. 지금은 득점도 득점이지만 조명호 선수가 저 키스를 빼는 두께, 저 두께에서 내공을 본인 내공을 컨트롤했다는 게 아주 잘한 점이에요. 네. 아주 두꺼운 두께를 뺐죠. 바깥으로 네. 돌리기 득점. 조명호 선수의 그 파워 있는 스트로크, 타점의 정확도, 모든 것이 완벽했던 샷이었습니다. 네. 얇게 컨트롤.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두 개로 만들어냅니다. 정말 이목적구를 네. 정말 저희가 표현하기를 털고 간다고 그렇게 네. 가끔 얘기를 합니다. 네. 인터뷰를 하려고 많이 따라다녔는데 항상 없어져요. 네, 눈에 잘 안 띕니다. 네, 김행기 선수가 또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어요. 네. 네, 항상 행동으로 보여주는 선수죠. 결국 프로토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준우승을 했죠. 그리고 백엘에서 이제 우승을 했죠. 아, 그 우승은 정말 값진 우승이었죠. 예. 네, 저희가 현장에서 중계했지만 그 23점 차, 22점 차를 대역전하면서 약간 좀 많아 보이는데 네 볼까요? 뭐나 다니 충분히 내려옵니다. 네. 5득점. 사이그너 말이 맞는데요. 산체스 선수가 충분히 풀어낼 거다. 네. 이제 탄력을 붙였어요. 그렇죠. 아까 세미스가 선수가 언급한 말 중에 조명호 선수가 진로 자체가 더 가까운 진로이기 때문에 선수는 네. 항상 가까운 진로에 길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먼저 선택합니다.
1점. 오, 득점 대 연결. 하고 들어올 뻔했대요. 빨리 돌아서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. 쩌죠. 그렇죠. 코너를 향해서 약간의 스피드 좋았어요. 됐죠. 네. 그래야 저 노란 흰색 공을 코너에 있는 걸 빼내는 거죠. 저 아까 쳐가지고 자, 우리 3점 남았죠? 네, 조명호 선수 세트에서는 이제 3점만 더 하면 됩니다. 어, 지금 이거 괜찮아요. 올라가면서 네, 득점. 지금은 편한 두께가 키스였는데 좀 더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력 조절을 정말 잘했어요. 네. 네. 네, 아, 조명호 선수 형님들 사이에서 아주 귀염을 독차지하고 있는 조명호 네, 선수입니다. 귀엽지만 당구 칠 때만큼은 정말 네, 아, 현재 국내 최고의 1인자로 그렇죠, 지금 인정을 받았습니다. 자, 빗겨치기로 또 한 번 흔들어 내면서 3연속 득점. 이제 마지막 한 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. 포지션 하나에 저거. 네,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는 조명호 선수의 아버님이네요. 네. 아, 이제 남은 두 명의 주자가 완성도 있는 경기를 보여줘야 돼요, 유럽팀은. 그렇죠. 다음 경기 제가 볼 때는 제르미 뷰리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. 돌아섰고 네, 쿠션을 당해서 데려옵니다. 넉점 마무리. 25점을 14이닝에 끝내버리는 조명호. 또 벌렸어요. 점수를 또 벌렸어요. 지금 네, 점수 차이가 몇 점 차입니까? 아, 150대 90이 됐습니다. 60점, 60점 차. 차이. 네. 아. 150대 90. 60점 차. 어마어마한 지금 득점 차. 네. 나이스 네. 선수가 지금 자기 팀 아무도 없다고. 네. 다 도망갔어요. 네. 정말 다 도망갔어요. 지금 정말 작전 회의를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. 네. 아, 조명호 선수가 이닝은 전체 우리 아시아 팀이 여태까지 평균 10점 한 3이닝 정도를 했는데 네, 아, 10.5이닝 정도